짧게 할 때는 3개월, 길게 할 때야 6개월 정도면 제가 사실은 거의 다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는 게 다 얘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일시반에 대한 개요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일시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다 거기서 거긴데 사람들이 그 개념을 못 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숫자가 딱 떠오르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건 이제 많이 이제 경험치예요. 지난번에 제가 카톡에도 올렸는데 구 굽니다라고 하니까 구 구라는 게 뭐예요? 이별 이별 이렇게 되죠. 이별 이별이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문서 그 다음에 학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제 카톡에 올렸지만 첫 번째 전화 왔던 분이 첫 번째한테 이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혼해도 되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분이 나이가 조금 되시는 분인데 제가 그랬죠. 지금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 그냥 살지. 차라리 뭐 지금 근데 자기는 우울하고 뭐 힘들고 그 선택은 그건데 뭐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게 뭐였죠? 두 번째 게 구육이잖아요. 구육이 이게 원래 남자. 그 세 번째 게 뭐였죠? 구오. 그 다음에 구오구육. 그렇죠. 구오구육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구오 했을 때 구가 딸이란 말이에요. 구가 여자니까 오가 정신병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럼 그 구호였을 때 결혼 뭐 그런 개념을 물어준 건데 그 여자는 결혼 못한다. 뭐만 생각하는 여자야? 극단의 표현은 구만 생각하는 여자니까 이혼만 하려고 하는 여자다. 이렇게 극단의 표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구육입니다라고 했을 땐 구가 정신이고 육이 남자니까 아들이 이상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남편이 이상해요 이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상담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그냥 근데 그분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날 온 사람들은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이야. 왜 공부를 한 사람들이냐? 구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구가 공부니까 그죠? 그럼 뭐 구호다 이렇게 왔을 때 공부 무지 많이 한 사람이야. 극단의 표현은 뭐야? 이거 무속이냐? 내가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구육이다 그러면 육이야 그러면 남자가 이상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던진 말이 뭐냐면 남편은 잘 있어요? 대답을 하네? 그러면 무슨 문제죠? 아들인가? 자식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경우였어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게 아이러니한 공부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러니한 공부 해주면서, 하면서도 내가, 나는 그렇게 해주면서 내가 스스로 배우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 경험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누가 잘하냐 못하냐 그 개념에 있어서는 이건 참 반복적인 연습과 자기가 해보는 게 최고의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다. 그 제가 처음 인간한테 얘기를 했죠. 1에서 9의 숫자를 외우되 잊어버려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알되 잊어버려라. 그 숫자의 의미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뭐 이거 숫자 누린데 이거 끝나면 뭐 한 5-6개월인데 거기서 이제 한 주 또 빠지고 자꾸 빠지고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거 오늘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꾸 벗어나고 이제 밀려나니까 저도 좀 그렇죠. 어쨌든 5-6개월 정도를 날씨가 덥지만
잘 참고 따라오시면 시간이 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또 공부하는 방법이 그냥 교재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 100% 뭐라 그래요? 써먹을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 누가 또 쌍수일 때 저한테 쌍수입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덮어놔. 그건 내가 가르쳤다. 뭐라고 하지 말라고. 왜? 쌍수는 답이 없으니까. 쌍수는 뭐예요? 쌍수가 같은 숫자가 같은 숫자 99216님 그거를 변형해서 숫자를 바꿀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저는 안 되는 건 하지 말자. 어차피 안 되는 건 뭐 해서 뭐 하냐. 제 주의는 그런 주의예요. 아셨죠? 제 주의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개념이 아주 주체가 됩니다. 갑오생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오생은 뭐죠? 이게 갑오일주. 갑오생이면 이게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나? 말이라고 했고 타오르는 나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오생은 어디가 이쁘다 그랬죠? 뭐가 이쁘다 그랬죠? 오생은? 어? 갑오생은 뭐가 이쁘다라고 얘기했잖아. 다리가 이쁘다고 했잖아. 아, 다리가 이쁠 겁니다. 매력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말이 다리가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거 보면 오화 있는 애들이 보통 다리가 예뻐요. 그리고 힘이 좋아요. 한번 채면 뒤져요. 아시죠? 힘 좋아요. 힘만 좋아. 아시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녹화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중요하죠. 갑이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한 이제 생각을 바뀌기 위한 논리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갑이 있어요. 여기 을이 있으면 뭘로 볼 거냐. 갑이 있을 때 을이 있으면 뭘로 볼 거냐. 뭘로 볼 거야. 이거를 줄기를 본다. 큰 나무의 줄기를 보자. 큰 나무의 뭐로 본다? 꽃으로 보자.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시 을이 있어요. 요건 뭘로 보냐? 요건 새로 봐라. 이해하셨죠? 그럼 뭐예요? 나무에 뭐가 앉았다? 새가 앉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된다, 이거지. 아셨죠? 그러면, 여기 뭐가 오면, 병화가 오면 좋냐? 좋을까, 나쁠까? 그렇게 식신 보면, 그럼 이제 조금 이제, 그 좋은 얘기예요? 갑을목이 태양이 뜨면 잘 자라요, 못 자라요? 잘 자라요. 아, 꿈이 크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세월이 뭐냐? 갑을목이 있는데 뭐가 자월이에요라고 얘기하면 자월이라고 하면 누가 더 똑똑하냐? 얘기했죠? 누가 더 똑똑할까? 누가? 갑목이 을목이 겨울나무예요. 갑목이 이쁘지. 누가 주체냐? 갑목이 주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거를 잘 이해하셨는데. 자, 다시 자, 갑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병화가 있습니다. 그럼 꿈이 크다. 누가 좀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꿈이 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 경금이 뜨면 뭐라고 할 거냐? 의자가 무거울 텐데. 늦게 온 죄라고 하면 안 돼. 죄송하고. 경금이 뜨면. 을경아. 그렇지. 을경아. 그렇지. 을경아. 그렇지. 좋은 얘기예요. 그 을경아. 그러면 경금이 뜨면
이걸 좋은 걸로 볼 거냐, 나쁜 걸로 볼 거냐. 생각을 해보자, 이제. 어? 감목이 있고, 을목이 있어서 꽃을 피우려니 태양이 필요하다. 오, 병화가 떴으니 아름답고 꿈이 크겠다. 오, 앞에 경금이 와버리면 직신재산. 직신재산. 오목을라 생겼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구름이에요. 이해했죠? 구름이라고 이해하면 아주 쉽다. 갑병충도 되지만 금에서 생을 하면 뭐가 돼? 금생 수가 돼. 그럼 수는 뭐가 돼? 비가 돼. 그럼 경신금은 이 여기에 놀려서 뭐가 돼? 구름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네. 그러면 태양이 떴는데 구름이 앞을 가리니 일이 돼 안 돼?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경금은 희신이야 귀신이야? 귀신이다.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 잘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사주를 볼 때 순간적으로 아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셨죠? 이해했죠? 자 보자.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모신일이야. 모신일이야, 그죠? 맞죠? 모신이야. 신금은 신금 뭐의 삼합? 신자진의 삼합이야. 신금은 뭐다? 이건 뭐야? 자 그럼 다시 무토. 이걸 무토를 한번 설명을 했어요. 무토는 뭐라 그랬냐면 칼찬 장군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 이걸 뭐로 본다? 칼도로 본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 그럼 아 칼찬 장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산에 이게 산이잖아, 그죠? 산에는 뭐가 있어? 온갖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렇죠? 꽃도 있어, 나무도 있어, 물도 있어, 풀도 있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지키는 거다. 지킨다. 가만히 지킨다. 그러면 모든 걸 모아놨다. 이렇게 뜻이에요. 모든 걸 가두어서 모아놨구나. 그럼 뭐냐? 무토는 뭘 원한다? 옛것을 모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무토는 가만히 있으니까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토가 여자면 가만히 있는 여자는 뭐라고요? 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무토는 어른이야 어른인가 라고 했을 때 어른이야. 누구 편이냐 라고 했을 때 누구 편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왜? 어느 자니까? 중간자니까. 화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토다. 이해했죠? 그래서 중간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어려운 건 없죠?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무토가 신금이야. 그럼 뭐라 그래, 이걸? 토금? 식신? 식신 뭐라 하지? 상관? 생? 식신이야, 상관이야? 식신. 식신? 네. 생체. 그럼 얘는 뭐라 해야 돼? 그냥 토생금 했으니까, 그죠? 그죠? 부인은 뭘로 볼 거야? 이걸로 볼 거죠? 신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신금은 이 사주의 남편은 뭐예요? 무토의 남편은 뭐죠? 목이잖아. 목이 신금에 와서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떨어져 살거나 멀리 산다. 단, 뭐가 있으면 이사주에 임수가 올라오면 여기 만약에 임수가 올라오거나 임수가 있다. 그럼 누가 남편이야? 임수가 남편이라고 했죠. 이 논리는 알려드렸잖아. 어디서 올라간 글자니까? 남편궁에서 올라간 글자니까 임수를 남편으로 본다. 오신일주가 잘 만나면 어떤 남자를 만난다? 돈 있는 놈, 사업가를 만날 수 있다. 사업의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아셨죠? 경호다리, 경호. 그죠? 이 다리 경호다리야? 경호다리다. 이건 뭐냐면, 경금이잖아. 그죠? 경금이에요, 경금. 경금이 뭐에 놓여 있는 거야? 오하에. 오하에 이게 뜨거운 그릇, 뜨거운 그릇, 시원한 그릇? 뜨거운 그릇이야. 인후술의 삼합의 장성의 왕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만한 그릇에 뭐가 녹고 있는 거야? 경금이 녹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단지에, 큰 단지에 금속을 녹이면 그 모양새가 어떻게 보여요? 아, 뒤틀려 보이거나 움직여 보이거나 변형돼 보인다. 이해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평호일주들은 뭐가 있다? 무속인이 많다. 왜요? 춤추는 무속인 이렇게 생각한다. 이제 이해했죠? 왜 빨 불타는 그릇에서 뭐가 녹고 있다? 금이 녹고 있다. 그 모양새는 너무나 아름답다면 아름답고 흉하다면 흉하다. 그럼 경호다른 무속이야. 그러면 정신적으로 편안해? 편안하지 않아? 편안하지 않아. 이 달은 편안한 달이 아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놈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달은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아, 여기서 또 하나 배워야 할 걸 또 내가 찾아봤어요. 김효생의 본명성이 뭐죠? 1. 김효생 1이에요. 이달에 중궁에 갇혔어요. 그죠? 1인데 중궁에 갇혔어요. 1이, 그러면 이 사람이 답답해요. 지금. 개묘생은 진이 오면 신살로 이게 뭐가 되죠? 올해가 갑진이니까 신살로 뭐가 될까요? 지연을 망창 반환이잖아요. 그죠? 반환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뭔가 풀리는 거예요? 그걸 왜 풀리냐고 해석을 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자, 혼용이 입장 속에서 망신은 뭐예요? 인이야. 그럼 오화는 뭐예요? 육해. 그렇지, 육해. 그 다음 술, 이게 술이 되지. 술은 뭐가 돼요? 그게 천살,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지금 몇 번 내가 이게 자꾸 반복시켜드리는 거야? 그쵸? 근데 올해 진이 왔으니까 뭐하고 타협하는 거야? 어? 옥황상제야? 염라대왕이야? 염라대왕하고 타협하는 거잖아. 그걸 손가락 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 분명히 내가 머리 자, 인, 오, 숙, 인은 뭐냐? 망신의 문제를 일으키면, 이게 뭐죠? 육회살에서 뭐를 해요? 평가를 한다 그랬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게 염라대왕이라고 그랬죠?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너 아니야. 그럼 이대로 어디로 가야 돼? 염라대왕이 어디를 끌고 가려고 그래? 염라대왕한테 끌고 가야지? 어? 염라대왕한테 끌고 가야지. 저승자가 와서 염라대왕한테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네. 어, 그지 이해했죠? 네. 그렇죠. 그럼 저승사자한테 뭘 얘기하는 거야? 진토라는 거는 뭐 이게 충해 안 충해? 충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진년이 왔어요. 그럼 뭐예요? 저승사자한테 가서 뭐라 그래? 염라대왕한테 가서 뭐라 그래야 돼? 봐줘라. 봐줘라,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좀 아까 뭐라 그랬지? 진년, 김현을 갑진을 뭐라고? 다시 치워봐. 반환살이라고 했잖아, 반환. 반환이잖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럼 본명성 1이
올해 일이 꼬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다? 풀어질 수 있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건 언제 생겼냐? 망신이 아까 뭐라 그랬어? 망신은 언제? 인. 그 다음에 오는 뭐야 그러면? 오는 육해. 아시죠? 술은 선살. 이겠죠? 인년에 무슨 일을 저질렀냐? 5년에 저질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천살에 와서 어떻게 할래? 목을 조이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 반한살이 와서 좀 놔줘라.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어린은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사실은 본명성 일이 그러니까 토끼띠가 어떤 문제가 봉착됐지만 해결될 수 있는 길 어떤 루트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반한살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라. 이해했죠? 네. 그러면 모든 사건사는 항상 망신에 생겨서 육회 평가를 받고 천사의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오화가 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지? 육회. 네. 그리고 오화를 뭐라 그래? 보화. 그리고 또 뭐라 그래? 장성. 우리가 이렇게 따져. 맞죠? 네. 그러면, 오띠가 왔어요. 오띠가 왔어요. 노띠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자띠가 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루띠가 왔어요. 이게 왔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요. 여자가 물어요. 내가 잘 살을까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 할 거예요? 나 남편하고 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이게 다 육해야? 따지면, 그죠? 다 뭐예요? 장성이야?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거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결혼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 떨어져 살거나 가끔 살거나 이별을 하거나 특별한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무리함이 없다. 그건 뭐 그냥 뭐 다른 거에 관계 없다. 이해했죠? 이유는 장성이기 때문에 육회살이라고 하면 뭐라고? 좀 아까 육회살이는 뭐 하는 사람이야? 병원에 가서 병원에 아플 때 뭐라 그래? 육회살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 타협하라고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 주체자라는 거야, 주체자.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돼? 다 하는 사람이야. 남자하고 살아요. 그래도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 나한테 있어야 돼. 그걸 도화로도 볼 수 있지만, 도화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상당히, 부정적으로 따질 때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오묘의 대운에 들어가서는 누구나 그런 굴곡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 지랄이든 관계없다 그랬죠? 관계없다? 오대운이 오면, 뭐가 마른다고 그랬죠? 돈이 마른다. 오대운은, 뭐 무슨 격이고 지랄격이고 관계없이 오대운이에요. 돈 말라. 꿔주면 못 받아. 아시죠? 절대로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묘대운이에요. 그러면 묘는 글자를 어떻게 이거 묘는 집이 몇 개라고 그랬죠? 두 개. 두 개. 토끼다. 그렇죠? 집이 두 개다. 그러면 이별할 수도 있다 없다? 이별할 수 있다. 집이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아셨죠? 유대운. 유대운. 선생님, 계속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대운이요? 네. 오대운은? 오대운이 아니라, 오화가 있는 사람이 계속 장성살. 그렇죠. 그러면 떨어져 살거나, 가끔 살거나, 그걸 부딪혀 살면, 붙여 살면, 어떤 일이 생긴다? 자꾸 뭐야? 부딪힘이 생기거나 굴곡이 생긴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관이에요, 식신이에요, 뭐 인성이에요. 아, 그런 거 골치 아프게 따질 거 없고 오가 있어. 그 대신에 뭐를 줬어요? 도화라면서요. 그럼 도화는 뭐야? 아름다움을 줬지 않냐? 아름다움을 줬으니까 뭘 하나 내놔라 이건 내놔라. 아셨죠? 사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관계없어. 네. 자, 시간에 있으면 남편이 일찍 갈 수 있겠다. 왜? 넌 혼자 살아야 되니까. 아셨죠? 그거를 그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본다? 눈 감고도 본다. 눈 감고도 그냥 뭐가 왔구나. 그럼 눈 감고도 그냥 읊어도 된다. 뭐 특별하게 그런 글자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살면 좋죠. 어떤 사람? 사람이 아닌 사람. 첫째, 외국인. 사람이 아닌 사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한국인이 아닌 건 외국이냐? 자, 두 번째. 특별한 직업이 있는 사람이야? 역술인. 종교인.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살면 괜찮아. 그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 했어? 이 사람은 사람으로 치지 않으니까. 군인도 사람으로 안 돼. 그런 사람들하고 살면 무난하지.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어. 왜? 나는 누구하고 산다? 사람이 아니야. 쟤 뭐하고 생겼지? 눈이 노래. 아, 그 사람 아니구나. 코가 이상하게 생겼어. 그것도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언제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코를 수술시킬까요? 그래서. 그럼 마음대로 하시면 돼. 그래서 마음대로 하셔. 그런 게. 별정직. 그리고 또 하나 뭐야? 별정직. 또 하나, 나는 목욕탕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낮에 보고 남편은 어떤지 봐? 밤에 본다. 뭐를? 가게를. 그러면 뭐가 바뀌어? 서로 삶이 어긋난다. 아, 그렇게 살면 잘 살아. 그럼 괜찮아. 결국엔 뭐하고 사는 거야? 없는 듯 산다. 없는 듯 산다. 그렇죠. 이걸 변호해서 이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간혹 남편이 어디를 가더라? 외국을 가거나, 이런 사람도 있죠. 외교관. 외교관도 떨어져 지낸 사람. 외교관. 이렇게 특별한 직업을 갖는다고 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아셨죠? 선생님, 유대원 가르쳐주세요. 유대원은? 이게 올라가면 뭐죠? 신. 이건 뭐 우리가 신은 뭐라 그래요? 그냥 신이잖아. 신이죠. 고통이에요, 고통.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 유대원의 여자한테 입장 속에서는 어떤 글자예요? 최악의 글자예요. 왜? 이 의미기 때문에. 의미기 때문에. 유대원은 남자들은 쉽게 쓰는데 여자들은 쓰기에는 무슨 살이라고 하다, 이게. 신금,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고초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음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아, 이때는 부부관계를 물으면 또 똑같아요. 아, 각자 직업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좋다. 각자 직업이요? 네, 각자 직업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유정하다. 근데 사랑을 논하면 안 된다. 이해하시죠? 자대원인데 위에 을목이 있으면 어떻게 어디다? 그 뭐라고 다시 불러봐요. 유대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을목이 을류예요. 을목이 겁재. 겁재. 그럼 이제 겁재라는 개념보다도 네. 을목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야? 유금에 앉아 있죠. 유금에 앉아. 이게 올라가면 뭐가 돼? 신금이 돼. 현실적으로 사는 게 편안할까? 고달픔, 경계를 해야 되고 슬프다. 또요? 그건 뭐다? 지금도 평관원인데 다음 분이 을류대원이거든요. 고달파. 지금 갑신인데 다음 또? 자, 갑신이면 뭐야? 바위에 피어난
나무잖아. 이게 뿌리가 있어 없어? 없어. 본인이 뭘 신금증인가? 그랬죠? 어, 갑목이에요? 갑목이 왔을 때 갑목이 같은 나무가 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같은 나무가 올 때 비견이 오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별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손재가 생기거나 일을 벌리지 마세요. 이게 올라가면 뭐가 돼? 경금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갑신이 아니라 결국 경금도 따라온 거야. 그럼 얘 입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 자대운. 자대운. 자잖아. 밤일을 해라. 그 다음에 공부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죠? 외국을 가세요. 자대운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없음. 그 다음에 자대운에 뭐죠? 애정사. 비밀사.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나이 먹어도 그게 나올까요? 나이 먹으면? 예, 네,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은. 나이 먹어도 아,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차 있어요? 있지.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